질문이 있는데, 천국에는 왜 가야 하나요? 이게 가기 싫단 말이에요? 있으면 가는 게 좋은데요. 응. 안 가고 그냥 조용히 흙으로 가면 안 되나요? 조용히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없었던 때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하는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속초가 설악산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다 누구나 그 설악산에 가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천국은 꼭 그렇지, 설악산보다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천국에 꼭 가는 것보다 그냥 이제 아무 이 땅이라도, 이 세상이라도, 뭐 문제 없는 곳, 그것이 구태여 뭐 천국 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에 천국을 가면, 맨날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그러니까 높은 분이 같이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왜 그래요? 높은 분이 있으면 항상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될것 같고, 시키면 또 시킨 대로 해야 될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불편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옛날부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배웠기 때문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어버렸어. 아시겠죠? 따먹어버렸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다는 말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선악과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 근데 그 선악과 나무는 무슨 나무라 그랬습니까? 본질적으로. 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자, 근데, 이제 그 선악과 나무는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거는 무엇을 가지자는 나무? 지식을 가지자는 나무야. 무엇에 관한 지식? 선과 악을 구별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얻는 지식.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도, 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려면 그 선과 악을 구별해서 어느 건 선이고 어느 건 악이다를 알면 하나님처럼, 맞아, 하나님처럼 되겠네. 그래서 나는 그 중에 악은 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네. 그렇게 사단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단은,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거 하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착한 놈, 이래서 딱딱 구별하는 거. 그게 지금 모든 법이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법만 지키면 어떻게? 좋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 이 세상이 지금. 자, 그러면 법만 잘 지키면 누구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 시간 이제 법이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아무리, 범하지 않고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본성이 조건적이면 너희들은 편할 수 없어. 왜? 내가 법을 아무리 잘,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내가 아무도 안 미워했다고. 그러려면 우리 본성으로서는 미운 사람을 안 미워하려면 그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그렇게 살려면 평생 불편해, 안 불편해? 하나 또 미워했어, 안 미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다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안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본성으로 내가 다시 창조해 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에 가면 다, 그 온 사람들은 다 착하니까, 근데 나는 가끔 가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다들 착하니까 내 마음대로도 뭐요? 어떻게 좀 불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불편해. 예.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도 해요. 왜? 높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그럼 나도 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알고 싶다. 그래서 선만 행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네. 여기에 딱 속아버렸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어떻게 따 먹었어. 자, 선악과 나무를 따 먹었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악하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게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 생각을 딱 생각이 딱 들어와 버렸다. 그렇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 버렸어. 그러면 뭐 받아야 돼? 벌 받아. 그 순간부터 자기들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진짜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무슨 관계가 돼버려? 율법적 관계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을까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온통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질이 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할게요? 와, 하나님 오신다! 즉,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혼 가정에, 이제, 신혼 아니겠죠. 결혼하고 한 3, 4년 지나면 아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아기가 3살, 4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들, 딸들이 뭐예요? 아빠 왔다! 아빠가 전혀 불편 안 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절대로 아빠가 불편한 아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교회 댕기면서 배우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왜? 조건적으로 배우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 가는 게 불편해. 아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야. 왜? 지금 퇴근해서 오는 이 아빠는 그 4살짜리 딸에 의하면 딸에게는 딸 바보가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천국 가면 하나님은 다 우리 바보야. 우리는 좋아서 뭐야? 와, 아이고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오셨다. 야, 다 뭐야 나. 그런 관계가 되면 천국 가는 게 불편한 생각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그 사고방식에 세뇌가 되어 있다고, 지금. 이 세뇌를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뇌를 어떻게 점점 씻어내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보니까, 아, 이 아담과 이브가 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걸 따먹어버리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탁 따먹었을 때. 이놈의 새끼를 내려가서 내가 혼을 내줘야지. 그래서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친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자 말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건적인 하나님은 이것들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말을 안 들어 내려가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혼내주는 얘기로 창세기 3장을 풀어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면 혼내주시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이 보이면,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 하나님 계신 곳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선옥 씨는 아주 자유로운 분이라 뭔가 자유를 뭐요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곳에 가면 불편해.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참 불편해. 그래서 저는 무신론을 외쳤다고. 하나님 없다. 왜? 뭐 하나님 있는 천국에 간다고. 야, 너희들 거기 가서 맨날 눈치 보고 살래? 그랬다고. 나는 그런 데 안 가. 왜? 너는 내가 자유로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 그래서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둘 중에 그 남편 아담도 먹은지라. 그러자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침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까지는 아무 옷도 안 입고 있어. 여러분, 아,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여러분 누구한테만은 완전히 빨가벗고 그 앞에 그분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도 불편하네. 엄마요.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만이 내가 그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제일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은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탁
그래서 이 자유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빨가벗고 엄마 아빠 앞에 서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세 살 때까지도 안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강해져. 네? 자아가 그보다 엄마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자꾸 커갈수록 조건을 달아. 이렇게 착한 거야. 그 조건적 사고방식이 살살 지배하기 시작. 그러면 자,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이브도 그 사단한테 속아서 이게 선한 거고 이거는 악한 거고 조건이 탁탁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따먹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거 뭐 이 부분을 가리고 할 이유가 뭐예요? 전혀 없는 거야. 완전히 자유로운 관계예요. 근데 그걸 따먹고 나서 이 보니까 다른 부분은 뭐예요? 자기들 몸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부분은 참 아름다워. 근데 이 부분이 뭐예요? 뭐 좀 시커멓고 뭐 조금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름다운데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좀 뭐 어색해. 그럼 우리 가리자. 이렇게 사람 이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탁 오해하고 모든 것을 보면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다. 우리 얼굴 이런 건 참 아름답다. 그래서 나타내 보여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인간을 인간의 기준에서 비판을 가하고 이 부분은 그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보니까 똥이 나와 이 부분은 뭐예요? 오줌이 나와 그게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가리자. 가린다는 건 뭐예요? 위선의 시작이야. 이제 모든 불편한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나도 자연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런 스트레스, 불편함이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어. 왜? 우리가 먹었잖아, 먹지 말라는데. 그 하나님이 뭐요?
혼낼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혼내기 위하여 오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 대한 사랑은 안 변했어. 오히려 더 사랑은 더 강해졌어. 성경 보면 무슨 말이 있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변질되기 전에는 하나님도 자연스러워서 안 자연스러워서. 하나님도 인간을 만나는 게 즐겁고 자연스러워. 이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는데 인간이 불편해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럼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다시 아주 옛날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 아담과 이브가 아 우리 하나님은 아담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들 바보야. 나라면 뭐요? 꽃박하. 이분은 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딸 바보. 나라면 꽃박한 가시는 분이야. 그 생각이 싹 사라진 거야. 하나님은 언제 때가 좋아? 그 전 때가 좋아. 딸 바보.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저도 나이가 이 정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젊을 때는 뭔가 긴 것 같았는데 이 나이가 탁 되고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 그 한때 한때가 다 짧았어. 저도 딸 바보 아들 바보 해가지고 병원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 그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빠 그러고 뛰어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기억 지금도 기억에 뭐예요 생생하고 그것을 또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유전자가 켜진단 말이에요. 참 그때야말로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의 뭐예요? 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뿅 갔거든. 이렇게 골치 아픈 뿅 갔으니까 뭐 쳐다보기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유전자가 뭐예요? 팍팍 켜지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골치 아파도 참아야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참 어렸을 때고 지금은 뭐예요? 성숙한 때. 그때는 뭐 결점이 나타나도 결점으로 보이지도 않더라고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어떻게 그 관계 그 자연스러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관계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벌 주러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다시 아들 바보, 딸 바보 시대로 하나님이 돌아가고 싶어. 근데 인간은 이제는 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하나님.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슬픈 거야. 어떡하며 그 딸 바보 아들 바보 시대로. 그리고 이 인간들도 하나님만 다시 만나기만 하면 아따 그러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렇게 변질된 인간으로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자기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헐어빠진 집을 뭐예요? 완전히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짓듯이 우리를 다시 새 집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그래도 절망스럽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면, 제가 참 마음이 속으로 참 기뻤는데, 그 어느 때냐 하면, 하루는, 그 가을이에요. 가을에 단풍이 쫙 들었는데, 아, 그날은 미세먼지도 없고, 그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하고, 제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탁 가는데,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제 양양 서울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다 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풍이 좋다.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되게 나이가 이제 거의 80 정도 되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뭐 정상이요. 참 좋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단풍, 그 이 산야를, 이제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것이 정성이야. 그거를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렇고,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 근데 저는 그 순간, 안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 왜? 그래. 이 세상도 참 아름답지만은 천국은 뭐요? 상상도 못하게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슬퍼지가 않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뭐랄까? 놀라운, 그렇지, 새롭게 시작하잖아. 그렇게 하면, 예.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그 슬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당연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쯤은 슬프겠지. 근데 내가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 천국을 알게 해주셨어. 아,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더 큰 희망으로, 희망을 안고 죽는 날까지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정말,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 만나러 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동산나무 사이에 어떻게? 숨었어. 자, 이제 에덴의 동산이 여기가 에덴의 동산이야. 에덴의 동산은 막 이치상 천국이지, 그렇죠? 실제로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지상 천국이야. 그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는 지상 천국이야. 자유야, 자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그런데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딱 생각하고부터는 이 지상 천국이 뭐가 됐어요? 지옥이 됐어. 하나님 온다고 숨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은 뭐예요? 지옥이요. 똑같아, 이 땅.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이구나. 와. 근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무조건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조건적 세뇌로부터 자꾸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은, 아, 그렇다면 갈만한데?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조건적 하나님을 자꾸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 자꾸. 그래서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더럽혀진 영적 상태를 것이 씻어. 자, 숨었어요. 이 숨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대개 다 이제 많은 가르침은 어떻게 갔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지금 벌 주시려고 왔다. 근데 그거를 아담과 이브는 알고 숨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찾아내야 돼, 애들이. 어디 숨었지? 자. 나무 사이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절을 읽을 때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어떻게 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놈,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니야.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뭐예요? 나한테는 없는 게 좋다니까. 없어야 내가 자유롭지.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 맨날 사사건건 간섭하면 뭐 천국가 뭐해? 지옥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없고 천국 없어. 여러분, 저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왜 믿게 됐냐고 하면,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대학이란 말이야. 거기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을 아주 제가 비웃고 비꼬고 어느 막 기분 나쁘게 만들 그게 취미였다니까.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있어 뭐 이제 이랬으면서 그래서 저는 자꾸 그 하나님 믿는 애들을 이제 자꾸 이게 못 살게 막 그러니까 막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막 던지고 말이야. 바보 예수쟁이들이 꼭 바보 같아 뭐 이래 사고.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떠올랐게 생각해. 야, 하나님이 진짜 없어야 돼. 만약 하나님 있다면 내가 더 너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욕하고 맨날 뭐 하나님 무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진짜로 있으면 안 되겠어. 만약 있다면 큰 문제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다 벌 주겠지만은 아마 내가 나한테 벌을 뭐예요? 제일 심한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막 하나님 더 미운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암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암이 뭐, 암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주 긴 얘기인데, 이제 공포증이 걸려. 그리고 나중에는, 큰일인데, 검사를 해봐. 검사하기 싫어. 암이란 게 나타나면 큰일이지. 그래서 점점 유전자가 꺼져. 꺼지면서 밥맛도 점점 없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니까 몸이 점점, 그렇지 않아도 약한 몸인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불안하고, 큰일 났어. 그런데, 뭐, 내가 자신이 의사니까, 우리 정신과 의사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해봐야 뭐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공포증을 해결 못 해줘. 그죠? 이거 약이나 먹어. 그럼 약 먹을 때만 좀 마음이 편안하지.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때 이제 왜 공포증이 걸렸냐면, 제가 막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쪼들리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집도 막, 수영장 있는 집, 바다 보이는 집, 막,
이렇게 사고 막 차도 막 벤츠에다가 막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에다가 막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요. 돈이 최고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까? 그렇게 해서 막 백화점 가도 뭐 이제는 돈 걱정 안 돼. 저거 사. 뭐 그러면 뭐 그 얼마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렇게 사니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산다는 것이 풍족하게 산다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거야 바로 나는 인생 성공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역반응이 탁 온 거야. 만약에 이런 풍족한 인생을 어떻게 인생을 못 살게 된다면 어떻게 암 걸렸다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맞아. 암 걸리면 안 돼. 이렇게 공포증 쫙 몰려면 그런데 진짜 암 걸려야 돼. 우와.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배속이 이상해. 이거 위암 아니야? 혹시 간암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간이 이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간 만질 땐 이렇게 만져야 돼요. 이거 만져주면 큰일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드디어 어떻게 돈 잘 벌도록 잘 해주고는 그 다음에 뭐요?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 내가 왜 이렇지? 그렇게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때 애 엄마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당시 장모님 장인한테 얘기했죠. 큰일이죠, 그렇죠? 우리, 그 당시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도 이 사회를 아주 잘난 사회를 봤는데, 지금 미국 가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근데 사회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어야지. 사위가 의사인데 의사도 자기 그런 병을 고칠 수가 없지. 모든 치유는 뭘로 되는데? 생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내가 의사니까 정신과 친구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요? 안정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장인, 장모님도 막, 그런 분들인데 막, 그리고 그때 애기 엄마가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미국 가가지고, 이게, 사위가,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니에요. 그 주민들도 막, 불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하니까 그분들 잠도 못 자. 그래서 점쟁이한테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아, 이게 귀신이 붙었다. 부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적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거를 편지로 붙여와가지고 이거를 지갑 안에 넣으면 괜찮을 거다. 왜? 저는 그 부적 같은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싫어했지만은 뭐 부적이나 하나님의 다 같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 부적을 제 성질 같아서 막 쓰레기 이런 거를 왜 응? 돈을 이런 데다가 쓰냐고 막 그러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 불안이 막 심해지니까요. 그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어. 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런데도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 왜? 그거 부적 지갑 안에 넣어서 안 가지고 댕기다가 암 걸리는 것보다 가지고 댕기는 게 뭐요? 낫잖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나 자신. 나는 항상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응? 합리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암 공포증, 이 뭐예요? 공황장애지. 이 앞에서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부적 같은 거를 내가 가지고 댕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하찮은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절실히 느꼈어. 잘났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청량리 뒷골목에서 만든 부적을 지갑 안에 넣고 양복 근사하게 입고, 응? 미국서는 그 당시에 의사라 그러면 다 옷도 잘 입고 잘 이렇게 폼 잡았어. 왜냐 미국 사람들은 의사라 그런 것도 가요. 다른 분야에서는 인종차별을 해, 미국 사람들이.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직업이 뭐냐, 의사. 그러면 인종차별 없어. 그만큼 그 전통적으로 의사들을 참 존경하는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그 부적을 놓고, 최신형 벤츠를 타고, 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진 미국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데, 내 지갑 속에는 부적이 있다. 어울려, 안 어울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막, 불편해서 죽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이 종이 쪼가리 이거 청량리 뒷골목에서 온 조기 쪼가리 이거 하나에 내가 의존을 하는 인간이 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고 어떻게 이 부적 이런 거 그런데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버리면 안 걸릴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야 부적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뭐냐, 뭐. 막,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참 창피한, 아, 이 상구 박사가 저럴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뭐예요? 믿어야지.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믿겠다. 결정. 그리고 이 부적으로부터 뭐예요? 이 창피로부터 해방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가를 다시 따지기 시작했어.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 그걸로 결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아, 이거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부족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게 이제 아주 절실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차를 타고 당기면서 탁 생각하고, 어떻게 알 수 있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번쩍 영감이 왔어. 제가 이제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누가 넣어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니까 드디어 번쩍 성령께서 영감을 탁 넣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야 소용없어. 어떤 사람이 상구야, 너 보고 하나님이 있다 해본들, 네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는데. 그러면, 내가 있다고 치고 물어봐. 그래서, 대답을 안 해주면 뭐예요? 없는 거 아니냐. 있으면 왜 네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겠냐? 네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물어봐. 있다고,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해. 그리고 물어봐.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이 생각이야말로 뭐예요? 어떤 인간도 나에게 해줄 주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누가 나보고 그런 말을 해주겠어? 내 생각에는 있어. 뭐, 이렇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누가 그런 대답을 해주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해결법이구나. 라고 생각이 탁 돼. 그래,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제 집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 그때 이제 바로 그 며칠 전에 어떤 한국 사람 목사가 성경을 들고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쫓아내버렸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무슨 하나님 있다고 사기나 치고 가셔. 그랬더니 목사님 가면서, 그러면 성경책만 놓고 가겠습니다. 아, 그거 갖고 가세요, 그거. 그런데 네 목사님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놈의 성경 북 찢어져가지고 뭐예요? 쓰레기통에 쳐놓고 싶은데, 그거 쓰레기통에 못 쳐놓겠더라고. 왜?
그 성경 찢었다고 또 안 걸릴까? 자, 이런 거를 미신이라 그래, 미신. 그거는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단이 나한테 얘기다. 너 찢어서 안 걸리면 어떡할래? 너 부적 버려서 안 걸리면 어떡할래? 이게 다 사단이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단이 나를, 그런 거짓말로 나를 일일이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상국,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그때는 기도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것이 나의 기도였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게 기도이지. 네. 그렇게 절실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대답을 했을 때는, 저한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거예요.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을 버리지는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못하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책장 위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올려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 성경 책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그 성경 책 위에 제 두 손을 올리고, 일생 일대,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어. 제가 계신다고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계시다면 계시다는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안 계시면 뭐 반응 없겠지. 그래서 대답이 없으시다면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계셨는데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댕길 때, 채플 시간에, 뭐, 목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저쩌고 한다. 들어봐도 하나도,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왜 다 조건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면 저는 믿음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퇴근을 해야 돼. 지금 저도 딸 바보가 돼 있는데 우리 딸들도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마누라도 기다리고 있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30분 안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탁 해서 진짜로 진심으로 한 기도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뭔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10분, 20분, 25분, 27분, 29분, 30분. 대답 없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없구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실망이 팍 되면서 그 순간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냥 아, 참 한심하다. 이 너무 부적을 내가 계속 사로잡혀야 하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냐. 쫙 펴보니 그 성경을 다 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 이랬어요. 그게 성경의 어느 구절이냐면, 노아는 950년을 살고 죽었다. 저걸 보고 제가 왜 놀랄게? 왜 놀랐냐면, 놀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 구절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어. 보고, 이놈의 성경 이거 완전히 사기친다. 사람이 어떻게 950년을 살아? 그래서 북찢어서 쓰레기통을 쳐놨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때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입시 공부를 이렇게 같이 했어. 한 서너 명이. 그 서너 명이 서로 주고받고, 질문도 던지고, 참, 그 좋은 친구들 같이 공부했는데. 그래서 네 명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세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날. 얘들이 어디 가버렸냐면, 문선명이 만나러 갔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한 달 후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달라졌어. 눈이 바짝바짝, 그 성경책을 탁 들고 저한테 나타났어. 이마,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막 찾고 난리가 났어. 그 얘들이, 연수원 거기 가가지고, 막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 하나님은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서 대학 갈 필요 없다. 입시 공부 안 해, 지금부터. 그래. 너희가 진리를 발견했다는데, 그 뭐가 진리냐? 그랬더니, 들고 있던 성경책을 탁, 이게 진리라고? 그때, 그래, 뭐가, 어떤 말이 써 있길래 진리냐? 탁 보니까, 노아가 950년에서. 제가 그 순간에, 네? 너희들 미쳤구나! 아니, 인간이 어떻게 950년을 사냐? 한번 설명해 볼래? 얘들 설명해 못하지. 야, 너희들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러면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치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완전히 이게 정신 이상이야, 가.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가 걔네들이, 한 친구는 4년 뒤에, 한 친구는 7년 뒤에 다 나왔어. 나와서 하나님 없다. 그 제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있어. 그랬던 그 기억이 딱 들면서 제가 지금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게 됐다. 왜 놀랐을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웃기고 있냐? 이게 순사기야. 성경책이 쓰레기야, 이거.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똑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게? 이상구. 이 노아라는 사람이 성경은 95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으면 좀 대봐.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요? 생각이 완전히 변했어. 내가 지금 그 순간에는, 그래, 노아가 950년 살아서, 그래, 나는 믿어.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옛날 고3 때처럼 뭐요? 순삭이야, 이거. 그건 아니야. 그 생각하는 상구는 아니야, 더 이상. 제가 그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한번 증명해봐.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는 게 사기라는 것을 이거 증명할 수 있으면 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리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없다! 이 사기야! 라는 극좌파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 극우파가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는 중립이야. 적어도, 응? 극좌에서 뭐예요? 중도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제가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일부러 그 생각을 내가 변할 수도 없는 거요.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을 바꿔놓고, 그래, 네 생각이 바뀌었지? 누가 했을까?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탁 알려주셨다는 것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와! 하나님! 그 순간에 제가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에 저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을 만났어. 왜? 상구 같은 이 새끼도 맨날 하나님 욕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상구가 원하는 대로 만나고 싶다 하니까 만나주신 거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셔서 만나줘. 감사합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팍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유전자 다 켜졌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죠? 내가 우울증 걸려있을 때, 어릴 때, 7살 때, 정말 그 어느 날 밤, 뭐, 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네. 우울증 없어졌죠? 그때, 공황장애가, 뭐요? 유전자 팍팍팍팍 켜져.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생기니까, 와! 하면서, 유전자 확 켜지면서 공포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제가 딱 느끼겠더라고.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서 부적을 꺼내서 그러면서, 자, 부적에 붙어 있는 귀신이 나를, 공황장애를 일으켰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그 공황장애로부터 어떻게 해방시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저는 시작 때부터 무조건적 사랑이었다고. 아시겠죠? 그 조건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 그거는 연세대학 댕길 때 채풀 시간에 그렇게 배웠고, 그건 저는 그걸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거부하게 해 주신 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하나. 그래, 상구야. 조건적 사랑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마태, 야구, 다 이런 사람들이 왜 제자가 될게? 하,
위에서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뭐예요? 조건적이야. 이런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 천국도 가기 싫어. 정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하나님 진짜라면 천국 가기 싫지. 그렇죠? 왜 가요? 맨날 따질 텐데. 너 오늘 토요일인데 일해서 안 했어. 너 보니까 신문 보던데? 뭐 이래서 하면 그런 하나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상구가 드디어 이제 공황장애도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자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이거를 봤다 이 말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저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말 안 듣고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지금 찾으러 오셨는데 왜 찾으러 왔겠냐? 구원하시려. 그렇지.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녀석들이 먹지 말란 걸 먹었구나. 벌금 내려가서 혼내줘야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어떻게 물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에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어떻게 물어본 건지요. 첫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 숨었다고 어디 숨었는지 모를 분은 아니잖아요. 다 알죠. 여러분 다 아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그 무슨 뜻이에요? 이리 오너라. 다 알아, 이놈의 새끼들. 그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빠는, 이제, 애들이 숨바꼭질 하자 그러잖아. 그러면 저 숨바꼭질 좀, 이제 딸이 숨었어. 딸 치맛자락이 다 보여.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래요? 내 딸 어딨어? 뭐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다 숨은 줄 알면서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진짜로 벌 주러 왔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다 알아. 이 자식들이 저기 숨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저 뒤로 우회해가지고 바로 때 왜 숨었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뭐 하나님이 뭐 딸 바보 아빠 뭐 어디 있냐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까?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꼭 그거를 알려줘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있었어. 막내 아들이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됐어. 근데 그때 저는 상당히 철저하게 이제 뉴 스타트를 하니까, 너희들은 라면 먹어도 안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안 돼. 초콜릿 먹어도 안 돼. 이게 다 몸에 나쁜 거야. 그래서 못 먹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님이 데리고 온, 그 우리 막내 아들하고 동갑내기가 초콜릿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먹는데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서 이제 새놈이 두 딸하고 이제 두 딸은 이제 누나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하고 셋이 가서 손 벌리니까 이 녀석이 남자끼리라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만 초콜릿을 주고 딸한테 하나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이 또 막내 보고 그때 지금 이거 자기 혼자만 먹어도 뭐예요?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이 녀석 그냥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분해가지고 아빠를 찾아왔어. 뭐라 그러게. 그래서 이제 딸들이 안 주니까 딸들이 우리 아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뭐라 그랬게. 아빠한테 일른다. 아빠한테 일른다. 아빠가 혼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놈은 무서워가지고 뭐예요. 그래 먹지 말란 거 먹었으니 혼낸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그게 뱀이 한 말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쉬워요. 무조건적 사랑만 깨달으면. 이게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같이 복잡한 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우리 침실, 우리 부부 침실, 화장실에 그 목욕탕이 있어. 그 목욕탕, 그 미국 집에 그 목욕탕에 이제 문이 있어, 이게. 문 열고, 목욕탕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문 닫고, 목욕하고. 거기에 숨은 거야. 아빠 혼낼까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딸 둘이는 저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게? 아빠. 데이빗이,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대. 가서 혼내라 이거지. 죄졌다 이거지. 그러면서 딸 둘이야 또 뭐라 그러게. 우리는 안 먹었어.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이 상태야. 우리는 안 먹었어. 우리는 착해. 아빠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고자질하는 그 딸들이 더 문제가 심각해. 그런 거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 왜? 우리는 아무것도 이건 뭐 위선이지.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먹었지.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댕긴다. 우리는 새벽 기도도 나간다. 이런 문화로부터 이게 정말 탈피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딸 둘이에다가 막내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건 완전히 제가 아들 바보가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었건 안 먹었건 뭐요. 그 뭐 아빠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는 지금 이 막내 아들이 아빠를 피해서 숨었다는 거야. 나는 지금 그놈 아들이 없으면 뭐 가는 판에 얘가 나를 피하여 숨었다. 나는 어떻게 그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고 싶어, 또. 그럼 난 지금 완전히 아들 바보가 되겠지만, 조금 먹었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럴 아빠는 아니라고. 그런데 누나들은 이 아빠를 그런 아빠로 만들어버렸다니까. 이런 것이 이제 누나들은 기성교인들이요. 알겠죠? 그 녀석은 아빠가 혼낼 거.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이 유전자 꺼지는 유전자를 빨리 켜줄 생각밖에 없어. 이 아빠는 초콜릿 먹어도 박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놨어요. 데이빗! 어디 있냐? 아빠하고 공치기하고 놀아야지.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얘기. 데이빗, 어디 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라는 말씀이다.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어디서 이 녀석? 라고 읽느냐? 아담아, 어딨어, 얘가?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 율법적으로 읽느냐? 사랑으로 읽느냐? 그래서 제가 탁, 근데 화장실 문을 탁 열게 녀석이 그 이제 그 반투명 유리 문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보이죠. 불쌍해 죽겠어. 유전자 막 꺼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밖에 하고 놀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랬더니 문이 스르르르 열죠. 아니 아빠, 막 헷갈리지 얘는. 누나들이 분명히 고자질을 했을 텐데 아빠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빠는 사랑하는 것 같아. 믿음이란 것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새벽 기도를 나간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야. 사랑에 대한 믿음. 아빠가 내가 초콜릿을 먹어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열은 거.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뭐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데뷔했더니. 가끔씩 피곤할 때 여기 와서 쉬어. 초콜릿 먹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단 말은 안 해. 에라이 나무 새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 그러면서 얘가 일으키고 있는 거요. 배탈 났어. 왜? 걔가 초콜릿 알레르기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나들이 아빠가 혼낼 거야.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초콜릿 먹은 게 탈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알기 전이었더라면, 너 초콜릿 먹구나! 그러니까 배탈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배가 아파? 그래서 이제, 자, 나가자. 근처 소파에 가서 앉아가지고,
만져줄까? 어디 아파고. 근데 배를 만지다가 제가, 그때 이제 배탈 나면 숟가루 같은 것을 먹으면 좋아져요. 왜 수치 이런 거 나쁜 거다. 잠깐 그래서 그 제가 아빠가 만지면 나을 거야. 그래서 만지면서 제가 이제 그 어린이 찬송가를 흥얼거렸어. 나나나나나나 자식이 가만히 쳐다봐. 분명히 내 자기가 초콜릿 먹었다는 걸 알 텐데. 벌 줄 생각은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배탈을 나. 그래서 이제 녀석이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 너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진선미 너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거를 느끼니까 생기를 받아.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엔돌핀 유전자가 다 켜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고맙고 그러니까 배탈이 싹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아빠 이제 배 안 아파.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배가 아팠을까?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불어 먹었지 안 먹었어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회개라고 그래. 진짜 회개는 그런 거야. 왜 회개를 하면 아빠가 사랑해주고 회개를 안 하면 미워하고 벌 주고 그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보니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저절로 진심으로 굴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초콜릿 먹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먹는 게 좋겠지? 그렇게 되는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천국 가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가고 싶어, 안 싶어? 가고 싶어요. 그렇지, 가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맨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히 박혀있던 그 벌 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단이 가르쳐준 그런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들의 유전자 다 켜지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